이제 그 연극은 또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그 관객들의 이제 반응이 있을 때 네.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달라지는데 그 무대에서 물론 완벽하게 짜여 있지만 이제 그 애드립이라 그러나 약간 또 실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관객에서 이제 빵빵 터지기도 하는데 그렇죠.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런 실수라든지 뭐 이런 실수가 거는.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. 아, 네, 대부분 그냥 아주 작은 실수들은 공연 자체가 워낙 빠르고 이래서 예. 본인이 실수한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예, 예. 얼마 전에 실수는 관객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실수가 됐는데 예. 저희가 이제 등장하고 퇴장하고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 있는 게 한두 명 정도예요. 근데 뒤에는 이제 6명의 배우가 맞아요. 전체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또 대사가 또 이제 짤막짤막한 대사라서 근데 딱 쳤는데 안 나와. 아무도 대사를 안 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짤막짤막할수록 이 템포가 있어야 되는데 네. 네.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떡하지? 아 그러면은 이걸 하면 기억할까? 저는 대사가 별로 없어서 네. 제가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저질당하는 편이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그래 이걸로 하자. 좀 시간이 길었어. 그래서 저 뭐라고 한마디 해도 돼요? 안 돼요. 앉아 계세요. 그리고 정적인 거예요. 진짜 정적인. 저는 또 그날 공연 무대에 선 건 아니지만 예. 저는 그날 우연히 객석에서 보고 있었어요. 누가 까먹은 거예요?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그 예. 저도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저의 좀 길었어요.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했어요. 차분하게 예. 생각했어요. 그렇게 차분할 정도로 시간이 길었어요. 예. 네, 그래서 다른 친구 어떤 친구는 그 난감함을 얼굴로 표정을 짓는 친구 있고 어느 친구는 배우들만 계속 왔다 갔다 맞아요. 보기도 하고 예. 어떤 친구는 고개만 숙이고 있고 예. 그다음 이게 그 대사 자체가 누가 시작할 만한 그런 대사가 아니어서 그럼 또 나구나 내가 또 그 끝낼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 대사 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죠. 내가 이 대사를 치면 관객들은 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겠다. 오해받을 대사였어요. 고백해야겠어 이러면 빨리 좀 고백하지 왜 다른 배우들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그래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일어나면서 네, 맞아요. 고백해야겠어 그래서 넘어 그래서 넘어갔죠. 우리 대사 있잖아 왜 뭘 고백해 뭐 이러면서 예. 그렇게 쭉 넘어갔는데 중간이 없었어요. 중간이 없었어요. 굉장히 길었죠. 와 그러면 관객에서는 눈치를 못 챘고 관객들이 막 웃는 거 보니까 아 누군가가 지금 맞아. 그 누군가가 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생각했을 것 같다. 선배님이 독박을 예. 쓰신 거네요. 억울했지만 연극은 예. 살렸네요. 네.